이제 안 보여요. 네. 위에 보면은 이제 혼자 올려야 돼. 이게 방향 45도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게 잡고 탱탱하게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출시. 이게 압착이 안 되면 사실은 공간이 떠 있기 때문에 찬바람이 들어가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걸 세게 실실실실 네, 이렇게 합격. 아직 안 찍었는데 저. 아니 안 찍었다고? 네. 그래서 우리 항상 좋게 하려면 이 간격도 해주면 되게 예뻐요. 맞지? 어디까지 올려요? 그렇죠. 저희가 좀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당긴다고요. 실제 나무는 이제 흔들지 않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까지 올려요? 여기서 이렇게 당겨줘요. 이렇게 안 되나? 2m 2m. 네? 2m. 아, 어디까지 올려요? 2m. 제가 항상 그랬죠. 여기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하면은 실제로 많이 여기까지 올려요. 실제로 나무는 많이 다 감싸주는 게 좋아요. 근데 우리가 사람 키가 180 정도잖아요. 190 뭐 그래도 치아까지만 어깨까지만 위로 올라갈 수 힘들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예요. 근데 귀중한 나무들은 사다리 타고 위에까지도 다 해주죠. 추위에 약한 나무는 또 해주는 거고. 흉부까지 해주는 거? 네, 보통 흉부까지만 해줘도 충분해. 맞아. 근데 여기